진짜. 그러더니 형, 형 진심 아닌 거 아니에요 진짜? 다들 즐기고 저는 웃음은 제가 하고. 그래 웃음은 너가 하고 나머지 즐길게. 철권 스트리머, 철권 스트리머 구라입니다. 네. 네, 최동훈. 과거에 킹오브에서도 저와는 다른 또 다른 전설을 찍었어요. 솔직히 아, 어제 우결 방송 아씨 네. 여자 아름다운 여자 BJ 새로운 님과 그렇죠. 아 그분이 여겔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여겔주 겔주와 여겔주의 만남. 형 겔주와 여겔주와 그 놀이동산 가셔가지고 나야 그분이랑 하고 싶어. 놀이동산 가서 여성분이랑 회전오마일 타지 마시고 킹오파를 해요 거기서. 아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홍보할게요. 이번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진짜 킹오브 역사상 최대의 한중전이 열립니다. 그렇죠. 킹오브 2000으로 그거 예선전 선발전에서 제가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출전합니다. 그렇죠. 선수 겸 해설가로. 그렇죠. 그거 많이 관심 가질. 그날 제가 알기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1000만 원 Here comes the money. 상금이 있어요. 6대 6이에요. 이긴 쪽에 1000만 원입니다. 네, 이긴 쪽이 1000만 원이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지면 이게 지면은 평생 원망 받아요. 네. 1인당 180만 원 상금이야 거의. 그렇죠. 1인당 180만 원이기 때문에 180만 원치 원망을 들어요. 예, 네, 당분간 구판 안 합니다. 공공해야 돼요. 제 네. 세계 대회, 킹오브 역사상 가장 큰 대회야. 아, 지금 라이프 코스프레 고인물 대회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라이프 두건 그래도 맨 건데 그렇죠. 라이프 두건처럼 잘 안 보이죠? 이 대신에 네. 오늘 이거 입고 나오셨잖아요, 이거. 오늘 이거 입고 나왔잖아요. 배논팀이 입고 나왔잖아요. 네, 이거 입고 나왔잖아요. 저는 원래 아까 형이 한 판 질 때마다 이거를 와이셔츠 입었잖아요, 형이. 한 판 질 때마다 하나씩 뛰어 이렇게 아. 뛰면서 다 이긴 다음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헐크홀 했어야 되는데 아. 여러분들, 형 여기 배논TV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배논TV 옆에 겹겔TV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 겔주T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노력하는 네. 배논을 아. 볼 수 지금 있나요? 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노력하는 배논 처음으로 볼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 방송 켜고 단 한 번도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 노력하는 배논을 볼 겁니다. 아 근데 아이디가 인상적이네. 변명금지. 네. 저도 빨리 연습 들어가야 돼요. 네. 이제 고인물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98 안 합니다. 98에 앵무새 오기만 해봐.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연습을 안 했을까요? 자, 여러분, 어저께 저 밤새서 예선했거든요? 고인물대회 전날인데 밤새서 예선했는데, 진짜 농담 아니라, 아, 2000 연속기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자들을 이기고 올라갔어요. 아, 이게, 진짜 나니까 가능하지. 누가 가능해, 이게. 허술부리지 뭐. 그렇다고 알아주시면 돼요. 아, 원래 아유 형 그런 게 좋아요. 형 그런 모습 좋아요. 이 형은 일단 엔터키가 일단 없어야 돼요. 왜 QW 이게 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팔로우 감사드리고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롤을 하면 QWER만 누르고 엔터키를 빼야 돼요. 채팅을 금지시켜야지 안 싸웁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엔터 치는 걸 금지시키면 제가 진짜 좋은 사람인데 네. 온라인만 들어가면은 자꾸 뭐 별림이랑도 싸우고 연문이랑도 싸우고 근데 다 화해 모드예요. 네. 연문이랑 오늘 뜨거운 포옹을 했어. 형 옛날에 바슈 형도 시주리 때문에 졸라 빡쳤잖아요. 옛날에 진짜 심지어 옛날 오프라인 그 수준 낮은 시절에서도 나는 바슈 치즈리 당하면 저도 빡쳤었어. 아 바슈 형이랑 네. 게임하다가 존나 빡쳐가지고 카케 치지 마 이랬어요. 이러면서요. 캡틴 마이 캡틴. 이 형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불치병이 있어요. 지금 불치병이 뭐 에이즈도 있고 각종 불치병인데. 전설형의 불치병은 뭐냐? 치즈루입니다. 아. 치즈루만 나오면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치즈루 진짜 짜증나. 제가 이 형을 정확히 그때 제가 봤을 때가 제가 그때 킹오파 했을 때였다니까 2005년 정도, 2006년도였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치즈루 불치병에 걸렸어요. 백신이 없습니다, 치즈루를. 별풍선 30개 후원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수능 과목에 킹오파 있었으면. 게임 갤러리는 개주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조금이라도 감사합니다. 바로 응원 감사합니다. 와 32K 이따가, 와 네. 형님 바로 응원 감사합니다. 아우 이거 리액션 예, 리액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틀고 저희가 형님 네. 이거 빨리 넣읍시다. 구라가 스킨도 합니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어디 하는 거야. 어디가 하는 건데 이거. 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형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철권에서 유명한 어 100개. 와 꿈꾸는 어. 감사합니다. 형님 또 가야 됩니다. 이러면 가자 가자. 야 나 진짜 이거 해야 돼. 감사합니다. 네 그 안에 이거 한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와 근데 200개 200개 감사합니다. 여기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죠. 와 좋아 감사합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올라올 것 같은데. 아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신경 안 쓰고 하겠습니다. 형님 이거 해야 돼요. 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지금 배논 형의 마음을 이해할게요. 거의 이런 기분이거든요, 배논 형이 지금 오늘. 이런 아, 기분이거든요, 배논 형이. 오늘 천국 같은 기분이거든요, 지금 2등 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지금 배논 형. 욕해도 됩니다. 오늘 그 사이트에서 욕해도 이 형 오늘 참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예, 주인 아줌마 올라오실 것 같은데.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요즘 형님 힐이 10개 감사합니다. 배논 접신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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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있다고. 아니 미쳤지 지금. 아 근데 나는 문 누가 열었어? 아, 네가 열었냐? 아니, 내가 열었냐? 안 열었어요. 내가 열었나 봐. 아, 36. 이제는 중고등. 와. 오랜만에 19 사는 비행기 동작이 부산하게 되네. 김동욱 실력이 죽지 않았고만 중우승 다시 한번 부산하기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전 이제 네 오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 감사합니다 하기로. 네 그러면 하기로 했어.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형님이 생각하는 98의 매력. 98의 매력은 진짜 98이 왜 재밌냐면요 아주 족같은 재미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제가 하는 뭐 라이프클락 장군요 그렇죠. 이런 그냥 똥캐들로 네 우리 뭐 이치고 그 특히 치즈로 그 펄럭거리는 년 걔랑 상대하면서 그렇죠. 욕을 하는 그런 컨텐츠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98을 그렇죠. 선택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이런 게임인 줄 몰랐는데 아니 4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뭐 이 게임이 이래. 그렇죠. 형은 4년 만에 돌아왔지만 저는 12년 만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잖아. 네, 안 돌아오는 게 나을 거다. 돌아오면은 나 이상해. 네, 드럼 꼴을 당할 건데. 알겠어요. 아무튼 옛날에 이런 게임이 아니었어. 아무튼 네 아주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네. 아주 족같은 맛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러분들 그래서 연장선으로 킹오파 98의 밸런스는 어떠한가? 그냥 옛날부터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옛날. 그러니까 옛날에 98 밸런스는 안 맞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더 안 맞죠. 존나 열받아. 이런 쓰레기 게임이 없어. 내가 이러니까 SNK 가가지고 내가 밸런스 맞춰서 내가 만들어서 중국에 팔겠다고 계약을 하려고 한 거야. 니네 진짜 제정신이냐고. 고르치즈로 이딴 걸 만들어 놓고 지금 니네가 게임 개발자라고 할 수 있냐 막 팩트폭력 날렸거든요. SNK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의 열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열정. 개같은 존나 갓게임입니다. 갓게임. 네, 알겠습니다. 치즈로 얘기를 영원히 할 거예요. 네, 진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 98 98 치즈는 정말 테트리스인가? 아니 뭐 지 혼자 블록 쌓고 지 혼자 펄럭거리면서 지 혼자 때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올랐는데. 아니 진짜 이게 무슨 게임이야? 알겠습니다. 네, 옛날에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세진 않았어. 근데 얘기를 좀 역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98 처음에 한국에서 제일 그 지금 치즈나 비슷하게 했던 사람이 사이토 형이 좀 그렇긴 했어요. 근데 사실 사이토 형이 치즈로 말고는 다른 캐릭터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치즈로 좀 완성된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 뜻은 사이토 형이 다른 캐릭터 잘하긴 잘했지만 치즈로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다는 거지 다른 캐릭터 되게 잘했는데 치즈를 넘사벽으로 잘하긴 했어요. 그때도요. 하겠습니다. 킹오파 올타임 레전드는 동네 형이다. 이거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준비했거든요. 킹오파 올타임 레전드는 동네 형이다. 예스 알로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킹오파 올타임 레전드는 동네 형이다. 예스. 예스. 예스라 그랬어요. 예스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방송에서도 말했어. 아, 뭐야 이거? 왜 따가워? 형 걸린 거잖아. 뻥친 거잖아. 아이고 거짓말, 거짓말 탐지기 완전 개구라다. 진짜. 킹오파 올타임 레전드 당연히 전설입니다. 아 역시는 전설이죠. 역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경님이와 나 전설은 견우와 직녀이다. 직녀다. 이거 무슨 뜻이야? 근데 제목 뜻이? 견우와 직녀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나고 싶었다. 예, 네, 만나고 싶었다. 싶었는데 드디어 만났다. 예, 네, 드디어 만났는데 그만큼 좋아한다. 맞아요. 왜냐면은 만나고 싶었어 이놈. 예, 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막 은근히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 예, 킹 오브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같이 완전한 화해 무드 뭐 그런 거 막 갑자기 여러분들 친할 건 없고 말이 길죠. 이러면 여러분들 딱 하나예요. 손 올리시죠. 아. 제가 아니, 질문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뭐, 덕님이 때문에 방송이 큰 것 같다. 예스 얼로.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스 아니면 노. 예스. 예스. 본인 노력이 아니라 경님 때문에 방송 컸다 그랬어요. 아, 또 뭐 본인 노력이 아니래. 아따. 아 뭐야 왜 따가? 이거 개 완전 고장난 게 장난하나? 그러니까 뭐 다 거짓말이래. 아니 뭐 씨 내 이름은 김동욱이다 물어봐봐. 야, 내 이름은 김동욱이다 물어봐. 아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어, 이거 감전돼 그래도. 어. 아 뭐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 아니 그래 나는 의도한 건 아니야. 근데 경님이랑 막 얽히면서. 사람들이 막 어그로를 끌려가지고 아 웃긴다.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이 갖게 된 건 맞아. 경님이가 저한테 아유 뭐야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이 사람 아 입만 열 미치겠네 진짜. 아무튼 제가 경님이 때문에 득본 것도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이번에 경님이가 나한테 복수전은 성공해가지고 경님이도 시청자 많이 늘고 좋대요 지금. 다음 질문 갈게요. 연문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해를 했다. 예, 이거는 진짜 팩트입니다. 연문 아까 연문이랑 서로 포옹해주고 진짜 왜 경기 전부터 이미 화해했고 경기하고 난 다음에도 연문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해를 했다. 예스. 예스. 연문이랑 당연히 화해를 했지. 아니 버그 떴잖아요. 가만히 좀 있어봐요 형. 잠깐만. 어, 뭐야. 잠깐만 다시 올려요 형. 예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스라고 했어요. 예스라고 했어요. 아 이제 장난하나. 아! 하지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따갑네 이거. 그래서 제가 연문과의 통화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연문과의 통화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놈아 회사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 지금 방송 중인데. 지금 기차 아닌데. 아 기차 아니야? 아 지금 방송 중에서 이제 내가 파워포인트로 그 동욱이 형 너와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화해를 했다 이걸 물어봤는데 거짓말이 나왔어. 거짓말 탐지기에서. 아 진짜? 입만 열면 구라야. 거의 내 네임이야. 근용아 나랑 얘기 좀 하자. 근용아 나 얘기 들려? 내 얘기 들려? 아니 뭐예요 이게. 아 형 진심 아니었어요? 뭐야 이거. 아니 진심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었어. 근용아 봐봐. 네네네네. 야 내가 진짜 열받는 게 오늘 뭔 질문을 해도 다 감전만 시켜 나를. 내 모든 게 거짓말로 나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옆에 자꾸 민호가 자꾸 시끄럽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음속에서는 아직 100% 화해를 안 했어. 아 그러니까 구라야 조용해 봐. 알았어. 그러니까 근영아 지금 내가 억울한 게 뭔 얘기를 해도 다 거짓말로 나오는 걸 들고 와서 이놈이 지금 거짓말 탐지기래. 내 손에 감전시키는 기계를 갖고 왔어 지금. 거짓말 탐지기라고 해 놓고. 그러더니 형 진심 아닌 거 아니에요, 진짜? 근영아 내가 얘기했지. 오늘 13승이었으면 그래. 네가 이겼어. 오늘 3선승이라서 내가 운이 좋았던 거지. 13승이었으면 네가 이겼다니까. 아 형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오피셜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배노님이 양측이 소년이 제가 된다고 전달을 해줘. 항상 응원합니다. 저 모르지 마세요. 고마워요. 아유, 아니야 진짜. 근영아 아니야. 아 또 거짓말 감정 두고 또 갖다 댄다. 지금 질문할 거야. 연문과 10선승을 해서 이겼으면 예스 졌으면 노. 응. 노. 노. 오! 그래! 내가 지금, 아니, 내가 맨날 말하지만, 고로마짱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졌다니까, 13승 했으면은. 근데 진짜 근데 화해는 했어요, 사실은. 화해는 했고.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약간 재미로 만든 건데, 그녀가 너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 만약에 뭐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뭐 대회 예정 있으면 얘기를 하고, 뭐 대전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얘기해줘. 아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자면 아 지금 내가 지금 기차 안에 있어가지고 크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 아 지금 되게 잘 들려. 선생님들한테 민폐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동욱이 형하고 화해한 게 정말 너무 좋고 그리고 배론 형이 나보다 오늘 더 잘하는 거 인정하니까 저쪽도. 아 더 이상 이런 논란 없이 그냥 선의의 경쟁으로 좋은 상대가 되줬으면 좋겠어. 나 원래 동욱이 형 원래도 인정했어. 당연하지. 그리고 그 이제 당연하지. 내가 앞서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대전 분들이 개인전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단체전 킹오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그 팀 배틀하면서 좋은 경험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서울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렇죠 서로 나중에 다 실력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 아 그렇죠 여기까지. 예 그렇죠 지금까지 연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아 통화해줘서 고맙고 잘 내려가 대전에.
어, 브라야, 아무튼 오늘 고마웠어. 어, 어제 그 재워줘서 고마웠어. 어, 알았어. 근영아, 내가 나중에 내가 다시 전화할게. 네, 욕할 수도 있으니까 받지 말고. 어, 잘하고 잘 내려가. 근영아, 들어가. 어. 입니다. 이게 공무원식 토크거든요. 공무원식 정답 인터뷰거든요. 재미는 없었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갈게요. 신선이 치즈로 해도 꼴 보기 싫다. 아, 이거는 진짜 예스. 아, 아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예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선님 치즈를 해도 꼴 보기 싫다라고 일단 말씀을 했어요. 예스라고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 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유, 나, 신선님과의 나, 통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미리 얘기 좀 해놓을 걸. 안녕하세요, 신선님. 여보세요? 예, 신선님 잘 들리세요? 아, 네, 잘 들려요. 아, 신선님 지금 질문을 했는데 전설형이 갤주형이 신선님이 치즈로 해도 꼴 보기 싫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선님은 반대로 전설형이 뭐가 꼴 보기 싫은가요? 어, 하나만 해야 돼요? 아유, 여기 하셔도 되죠. 어, 잠깐만. 두세야 미안해. 두세야 미안해 지금. 어, 미안해. 알았지, 난 미안하다고 했다. 아, 어, 좋아요. 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려면 제가 직접 출연해야 돼. 너무 많으면 다음에 하자. 하나만 시간이 없어. 너무 많으면 다음에 하자. 하나만 해주세요. 어.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죠. 아, 어쨌든 근데 아유 근데 통화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 장난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아 이렇게 통화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선님이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번에 우승한 거 너무 축하드리고 뭐 시청자분들 지금 킹오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시청자분들한테 뭐 인사라든가 그런 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한번 하시죠, 신선님. 어, 뭐 응원해주신 분들 뭐 계시면은 진짜 다들 너무 감사하고 뭐 그래도 약간 그래도 어 배누님이 오셔가지고 킹오브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도 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뭐 아, 다들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문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겠지만, 다들 즐기고, 저는 우승은 제가 하고. 그래, 우승은 너가 하고, 나머지 즐길게. 아, 어쨌든, 아, 지금까지 신선님이셨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예, 지금, 어,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주말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내가 나한테 전화할게.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내가 1년 하면 소년소국 잡을 수 있다. 아, 내가 1년 하면 소년소국 한두 번 잡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 근데 진짜 그럼 공약을 해주세요. 만약, 그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미션 걸어주실 분 있으세요? 1년 안에 소년소국 한두 번이라도 잡으면 미션으로 뭐 얼마를 미션을 하겠다. 이런 거 혹시 해주실 시청자분 계시나요? 네. 10만원 돈에! 아, 소국 잡으면, 아, 네.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1년 안에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한번. 아, 30 후원 약속하셨습니다. 예, 아, 50까지야, 네. 10선, 1선이, 와. 예, 맞아요. 어쨌든 근데, 아, 근데 형이 만약에 못 잡을 시에. 와, 10대 3 이하로 스코어로 잡으면 50만원 돈이야. 10대 3 아, 근데 그거는 솔직히. 그건 형이,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 예, 그거, 10대 9로 이기는 것도 가능할지 못 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에. 형님,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마. 10연승하면 KSM 마이크 드림 100만원짜리. 아, 네, 네. 못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네, 결국에는, 네. 네. 10선에 1승만 해도 5만원 쏘미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와, 대박! 아. 육대회관님, 진짜요? 아. 와, 그거는. 그냥 잡으면 대박인데? 안 되고 1년 안에 이곡으로 소흑 10선 이기면. 아, 지금 근데 공배님 천원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 후원해준 것만 해도 거의 다 합치면 제가 봤을 때 70만원 넘을 수도 있어요. 네? 진짜 근데 왜냐면 3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10만원 10만원 막 이런 식으로 5만원 있는데 만약에 형이 못 잡았을 때 공약을 해요. 못 잡았을 때 반성을 하면 되죠. 아이, 재미없어요. 그럼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캐릭터 코스프레하고 야외 방송 나가겠습니다. 아, 그렇죠. 아, 아, 근데 아, 나 잠깐 1년 뒤에 안 오겠지? 그런 얘기를. 1년 안에 이기면 30만원 한 번 도모식이면 어. 마이 코스프레 야외 방송. 아, 감사합니다. 아. 5,000원. 형님. 어. 마이 코스프레는 인간적으로 뭐 그냥 거의 처형급인데? 1년 안에 못 이기면 저를 처형하겠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네, 우리 부모님이 이런 미션 안 좋아하는데. 경찰서 갈 만한 코스프레는 좀 네. 봐주세요. 남자 코스프레, 뭐, 큐 이효리. 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이효리 있죠. 뭐, 중국. 누가 이효리 제일 좋아해? 나 이효리 잘 안 좋아해. 그럼 누구 제일 좋아해요? 라이프 클락이지. 아, 알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라이프 클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죠. 라이프 클락이면 할만하죠. 아, 1년 뒤니까 뭐. 다음 질문 갈게요. 아우, 어렵다. 오늘 방송 어렵다. 어려워. 불만은 나를 전설이라고 생각한다. 불만은 나를 전설이라고 생각한다. 아, 당연히 아니지. 무슨 친구끼리 전설이라고 생각하기 알겠습니다. 이거 또 틀어주세요, 형님. 그래서 여러분들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죠, 여러분들.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를 하도록 할게요. 21년 친구야. 21년 친구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설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보세요? 구라야. 형 지금 동욱이 형이랑 방송 중이에요. 뭐 말린 뜬 거 봤어? 네. 근데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불만은 나를 전설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일단 끊지 말아주고 계세요 형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형님. 또 있어요. 이거 연결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알았어. 킹오파 2000 내가 조금만 하면 불만 정도는 그냥 이긴다. 불만은 나를 킹오파의 전설이라고 생각한다. 노. 노. 노라고 그랬어요. 노라고 했어요 본인이. 노라고 했어요. 오. 아 맞잖아. 오. 봐 맞잖아.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이 생각하는 전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킹오파의. 킹오파의? 예. 킹오파의 전설이 어딨어? 이런 찌질한 격투 레전드가 어딨어? 그래 뭐 이거 가지고 전설이니 뭐니.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 맞는 말이지. 근데 사실 올타임 레전드는 광노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형은 자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까 거짓말 아까 광노라고 얘기했어. 원래, 나는 올타임 레전드는 광노라고 얘기했다. 원래 스카이 출신들이 약간 그런 명예욕이 있어갖고. 킹오파 2000 내가 조금만 하면 불마 정도는 그냥 이긴다. 솔직하게요. 노. 노. 왜냐면은 이미 불마한테 2000 많이 접었어. 알겠어요. 이미 불마가 근데, 요새 2000 근데 좀 잘해. 요새 말이 많아요 지금요. 형 말이 좀 많은데. 알았어. 노. 노. 일단 말이 많아요. 응. 아 노래. 아. 이런 씨. 아. 미친. 아 근데 이게 형 21년 친구잖아요. 이게 동욱 형의 매력 아니겠어요? 나 알고 있었어. 개어현배야. 나 억울하다. 개어현배 진짜. 형 근데 형 그럴 줄 알고 있었어. 네. 형 근데 형 같아 이거. 형 하나 형한테 질문해 볼게요. 형이 솔직히 동욱이 형보다 킹오파를 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못했다고 생각해요? 시리즈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아 시리즈 그럼 얘기하세요 형. 시리즈로 98에는 난 동욱이보다 못했지. 네. 근데 00부터는 내가 잘했지. 아, 99는요 형. 99도 형이 더 잘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99는 제가 잘했어. 근데 잘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나보다 캐릭터가 셌어. 아. 야. 형 내가, 캐릭터 빨아. 형 어떻게 된 거야? 야, 내가 98에서 치즈로 안 하는 거. 와, 형 어떻게 된 거예요? 치즈로 욕하더니 자기 캐릭터 빨아. 야, 나 99에서 이효리 K 했는데. 근데, 이상하다. 나 99에서 이효리랑 K 했는데. 98에서도 제가 캐릭터 더 쎘어. 아, 뭐야 형 캐릭터 빨이잖아. 야, 그럼 2000에서는 네가 암호로. 너 맨날 나한테 암호만 쓰잖아, 2000에서. 뭐 씨. 암호만 쓰지 마. 내가 하면 로봇 쓰고 남이 하면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